사랑의 샘, 평화의 소리, KCR 뉴질랜드 뉴스입니다. 추가적인 정부 공공임대주택이 어디에 건설될 것인가에 대한 노동당 발표가 재공지라는 꼬리표가 붙었지만 아던 총리는 이것을 정부가 밝힌 주택계획의 일부라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50억 달러 투자의 일환으로 2020년 예산에서 발표된 8천 채의 추가적인 공공 및 과도적인 주택단지는 인구 증가가 신규 주택 공급을 초과한 지역에 들어설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러한 발표는 ACT당 부대표겸 주택대변인 브룩 반 벨든 의원의 배달 연도부터 재발표 연도까지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발표하는 등 야당으로부터 조롱을 받았습니다. 벨든 대변인은 아던 총리는 그것을 뉴질랜드에서 진행되고 있는 주택 부족에 대한 노동당 정부의 큰 대응이라고 우리에게 말할 수 없다며 그것은 어떤 지방들이 작년 예산에서 발표된 새로운 정부 공공주택을 얻을 것인가에 대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뉴질랜드 사람들은 재공지된 내용으로 살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국민당의 주택대변인 니콜라 윌리스는 주택가격이 첫 주택 구입자들의 손에 미치지 못하는 곳까지 오르고 공공임대주택 대기자 명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주택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에게 요구하는 것은 더 과감한 조치라고 말했습니다. 어제 정부는 주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각도에서 노력할 것으로 지신다 하던 총리는 밝혔습니다. 어제 레이버 강요들과 넬슨에서 휴가를 보내고 있는 아던 총리는 앞으로의 주택 관련 문제들에 대한 대안들을 발표할 예정으로 말했으나 주택 위기를 해결할 한 방에 확실한 해결책은 없다는 관측입니다. 아던 총리는 지난해 코로나 사태에 대응하느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부분들이 많았으며 현재도 전 세계 각국들이 코로나로 인해 정상적인 활동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뉴질랜드는 주택 문제를 비롯해 어린이 빈곤, 환경, 그리고 지구온난화 등 여러 다른 문제들에 대해 다루어야 하는 바쁜 한 해가 될 것으로 밝혔습니다. 그러나 ACT당의 브룩 반 벨든 주택 담당 의원은 정부는 보다 많은 주택 공급을 해야 한다는 단순한 대안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한 정치평론가는 어제 아던 총리의 발언은 국내 현안에 대한 정치적 악몽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시인한 것으로 평했습니다. 재신다 아던 총리는 어떤 부분에서 재정을 할당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지만 개발을 방해하는 기간 산업 문제에 대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협력 규모를 제시했습니다. 메가누주 주택부 장관은 재정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개발업자들을 위한 재정보증 기준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주택개발 대책 지원은 지난 11월에 발표할 예정이었습니다. 아전 총리는 5월에 발표 예정인 법안 초안과 함께 리소스 매니지먼트 폐지와 대체에 대한 강도 높은 결정을 2월에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총리는 주택 수요를 진정시키기 위한 정부 대책도 2월에 발표할 것이라며 정부는 첫 주택 구매자들에게 지원을 늘리고 수요를 증진시키기 전에 주택 공급 확대를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웨스트팩 경제학자들은 다른 경제학자들처럼 올해 중앙은행이 더 이상 법정 이율을 내리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시장의 대부분의 예측은 중앙은행이 올해 초 기준금리가 현재의 0.25%에서 마이너스 금리로 내릴 것이라는 전망이었습니다. 그러나 GDP가 기대치보다 빠른 회복, 가격 인상 요인이 되는 세계 공급망의 불안정, 석유가와 다른 원자재 가격에서의 이익, 그리고 뜨거운 주택시장으로 인해 이러한 전망은 빠르게 사라지고 있습니다. 기준금리 예측 보고서에서 웨스트팩의 도미닉 스티븐 수석 경제학자는 주택가격 상승이 최고 20%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면서 더 이상 올해 기준금리를 두 번 인상하지 않을 이유로 주택가격의 상승을 들고 당분간 기준금리는 0.25%를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건축 붐과 기술 인력 부족이 건설 업계에 최악의 상황을 가져왔습니다. 뉴질랜드 건축협회 그란트 플로런스 대표는 건축 붐이지만 기술 인력은 그 전부터 부족한 상태였는데 늘어난 수요의 상황은 매우 나쁘다고 말했습니다. 주택을 개조하고자 하는 고객들의 수요가 기술 인력 공급을 앞지르고 있어 빌더를 선택하려면 아마도 2022년까지 기다려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일본이 1차 산업부 장관에게 뉴질랜드산 꿀 제품에서 제초제 성분인 글리포세이트가 수입품의 5%에서 발견되면 수입을 금지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유닉 마누카 팩터 허니 어소시에이션의 존 러클리프 대변인은 소량의 글리포세이트는 안전상의 위험이 없다고 말하면서 뉴질랜드의 명성을 보호하기 위해 규제를 따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작년 뉴질랜드는 4억 9천만 달러어치의 꿀을 수출했으며 6,800만 달러어치를 일본으로 수출했습니다. 오늘의 환율 정보입니다. 뉴질랜드 달러화 대비 원화의 기준 환율은 794원 43전, 한국에서 보낼 때 802원 37전, 한국에서 받을 때 786원 49전입니다.